가자! 이야! 오늘은 크루즈 델수르 버스를 타고 19시간 동안 타서 이카라는 데까지 갑니다. 살아서 갈 수 있기를. 이렇게 생긴 버스를 타고 갑니다. 좀 좋은 버스인 것 같은데 지금 버스를 타려니까 이렇게 밀팩 같이 생긴 걸 주네요. 우연히 갈 때 버스랑 똑같이 생겼네요. 2층 맨 앞자리 출발합니다. 언박싱 했습니다. 물에다가 주스 같은 거 하나 있고 과자 종류별로 이렇게 있어요. 확실히 19시간 동안 타고 가는 거라고 조금 신경을 써주는 느낌이 있네요. 5시간 정도 달려가지고 아반카이라는 데 왔습니다. 화장실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현재 시간 7시 25분 9시간 정도 달려가지고 나즈카라는 데 왔습니다. 길이 엄청 꼬불꼬불거려서 잠을 자긴 잤는데 엄청 피곤하고 키가 좀 작은 사람들은 그래도 잘 자는 것 같은데 저는 허리가 아픕니다. 아 이제 14시간 달렸으니까 대충 5시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피곤합니다. 파이팅. 17시간 반 타고 왔습니다. 와 와카치나 거의 뭐 사막이 산처럼 쌓여있네. 저 정도 클래스일 줄은 몰랐어요. 낭만 미쳤다. 이쁜데? 엄청 이뻐. 호수도 호수인데 뒤쪽에 보이는 사막의 높이가 굉장하네요. 쩐다. 와 대박이다. 현재 시간 오후 4시가 조금 넘었는데 프리인포메이션이라고 써있는 여기서 저기랑 샌드보딩 예약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17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어차피 모래에 뒹굴 거라서 씻지도 않고 나왔습니다. 요런 입장료를 썼습니다. 3.6솔이라 그래가지고 한 1200원? 나쁘지 않네요. Don't forget, don't lose because many people in there. 오케이 오케이. 입장. Buenas tardes. Consérvalo, sí. Gracias. 자 들어가자. 와 모래사막 진짜 크다. 근데 와 저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 봐. 저기 헐 저 걸어 올라가야 돼요? 지린다. 여기서도 함께하는 크록스. 겨우 저기서 요만큼 올라왔는데 호수가 이쁩니다. 사람들 엄청 많아요. 마을에 있는 사람 전부가 올라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여기도 다 관광객. 사막 스케일이 다르네 진짜. 내가 봤던 사막들은 다 뭐야. 거기들 엄청 많이 서 있어요. 모래 사막 한두 개 정도 그냥 쫙 큰 거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다 사막이네. 우리의 버기는 어떤 버기일 것인가. 어떤 겁니까? 이거예요? 오 이거래요. 가자 가자 가보자고. 부릉부릉 빡세게 해주십시오. 정신 못 차리게 해줘. 정신 못 차리게 해줘. 진짜 이쁘긴 하다. 사막 스케일이 원래 이렇게 컸었나요? 전혀 몰랐어. 오우씨. 오.
스노보딩 이렇게 탄다는데? 경사 미쳤음. 우와 진짜다 탈맛 좀 나겠는데? 저게 나예요. 안녕. 미끄럽게 내려가려고 양초를 칠하는 것 같아요. 바닥에 다리 내리고 우후! 우와! 따! 우와! 우후! 두 번째 샌드보딩 포인트로 갑니다. 와우, 기똥차네. 간다! 와, 생각보다 진짜 재밌습니다. 경사가 엄청 높아가지고. 저기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뿅! 개꿀잼. 선셋 보러 왔습니다. 무슨 이렇게 빨리 가? 잠깐만요. 다리 빨리 가. 끝났습니다. 여기 야경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해 질 때 모습이 이런 느낌이 나고. 보드를 세 번인가 네 번 탄다고 들었어가지고 네 번 타기를 되게 바랬는데 아쉽게도 세 번 타고 끝났습니다. 그래도 와카츠나 충분히 재밌게 액티비티하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운스가 시동차네요. 완전 재밌습니다. 내일 또 하고 싶을 정도인데 지금 오늘 한 게 만 원 정도거든요. 한 번 더 해도 괜찮겠다 싶은 느낌이 드네요. 사막에 모래 언덕에서 뛰어내려가지. 너무 좋다. 안녕. 프로의 야간 모드가 촬영이지 안 좋다는 게 아쉽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기억 투어를 가는데 이 차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 오전 6시 54분. 6시 45분에 만나자고 해놓고 지금 왔어요. 어디 들려가지고 뭐 간단하게 뭐 먹을 것 좀 먹고 어떤 한 포인트에 왔습니다. 현재 시간 거의 9시 다 됐는데 요런 느낌의 포인트인데, 근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오늘 레드 마운틴이라고 하는데 철성분이 한 65% 정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햇빛이 뭔가 좀 떠야 좀 더 빨갛게 보일 것 같은데 하늘이 지금 뭐 거의 뭐 그냥 비입니다. 비. 사람들 지금 다 추워가지고 들어가고 있고. 두 번째 장소로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거기서 1시간 조금 넘게 완전 터덜터덜 길을 달려왔습니다. 요런 비주얼. 저 아래 물이 흐르긴 흐르는 것 같은데? 아, 풍경이 기똥차네. 하늘이 아쉽다. 요쪽으로 다 같이 내려가 봅시다. 이거 그냥 샌드보드 하나만 주소. 일로 타고 내려가게. 여기 계곡이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대요. 십몇 년 된 것 같은데 여기 좀 신기한 거가 화석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뭐 조개 껍질은 흔하고 상어, 돌고래, 고래 뭐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이제 여기가 조금 공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훔쳐갔대요. 되게 큰 것들도 막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남아있진 않다는 것 같아요. 그걸 왜 훔쳐가지? 뭐 어쨌든 신기하니까 가져갔겠죠. 보면 지층들이 저렇게 나뉘어 있는 게 진짜 신기하긴 합니다. 화석, 화석, 화석 보고 싶은 이 심지막하네.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캐년 느낌입니다. 캐년 느낌. 여기가 보면은 관광객이 저희 팀이랑 옆에 한 팀? 가이드 한 명에 한 15명 언저리 되거든요. 그거 말고는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이제 막 알려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하는 그런 투어인 것 같습니다. 바닥도 신기하고 옆면도 신기하고 이런데 지금 다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 좀 이쁘네. And suddenly they catch the canyon and they named the canyon as the Yellow Canyon. That was the first name of this canyon. 들어가 봅시다. 여기 잃어버린 계곡이라고 이름 불리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여기 오다가 자꾸 길을 잃어버린대요. 오는 길이 꽤나 힘들어가지고. 2009년도부터 여기가 알려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옐로우 밸리라고 불렸었다가 2011년에 이제 여기를 오다가 길을 사람들이 자꾸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때부터 잃어버린 계곡이라고 이름이 새로 지어졌나봐요. 와우 와우. 아, 또 풍경 이쁘네. 신기하네. 여기 라군이 이렇게 있네요. 두 개 정도가 있다는데 꽤 깊어 보입니다. 오. 이게 뭐야? 번데기인가? 뭐야? 잠자리 유충들인가봐요. 잠자리 유충 번데기 된 것 같은데 신기합니다. 그지, 이런 게 있어야지. 이런데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오, 크롭티 신고 빡센디. 으아, 도와줘서. 아, 크롭티 신고 빡세구만. 두 번째 라군과 뒤쪽 풍경. 여기서 더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라군. 낑낑거리고 올라오고 낑낑거리고 내려갑니다. 넘어져야지 유튜브 각이 나오는데. 이거 되게 굴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건 뭔가 뼈같이 생기고. 오! 찾았다. 조개. 여기 지금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요거 하나 찾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흰색으로 다 깔려있거든요, 돌 사이에. 이게 대체 뭘까 하고 봤다가 여기를 클릭클릭 클릭클릭클릭. 완전 그냥 소금이에요. 100% 소금. 우와. 아까 전에 저기에 저희가 있었다가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오, 아찔하네. 두 번째 라군까지밖에 안 갔는데 지금 보니까 라군이 한 한 개 두 개 정도 더 있네요. 팔 뻗어봐. 왼팔. 오. 아찔하군요. 와인 테스팅 한다고 왔는데 가봅시다. 할라. 뭐야? 뭔데 이거? 많이 주세요. 달달하네. 부잔째. 어, 이거 좀 센데? Ahora vas a sanar. Sintamos el aroma. Uno, dos, tres segundos. Pasamos sin miedo y... Ajá. Buzante. Only girl, por favor. Santa María. Santa María. Oh, San José. Oh, San José. Desde el día de hoy, desde el día de hoy, el pisco correrá por mis venas. Vamos. Como podrán apreciar, chicos, un postre. 아, 뭐 와이너리 투어니 뭐니 해가지고 기대 조금 했는데 BTB 니콜라. 아무튼 여기서 겨우 딱 세 잔 먹습니다. 세 잔. 이건 너무 실망스러운데. 지금 잃어버린 계곡 투어 갔다가 오자마자 어제 그 미끄럼틀 탄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25솔 만 원도 안 되는 돈에 다시 예약을 해가지고 갑니다. 어제 같이 탔던 애들은 또 하고 싶진 않다 그래가지고 저 혼자 가고 있어요. 샌드 보드는 봤어도 샌드 스키 타는 사람들은 또 처음 보네. 기똥차네 진짜.
베테랑들 다 버기에서 사진 찍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어제 다 해서 할 거 없어서 땅 파고 있습니다. 또 봐도 질리지 않고 이쁩니다. 좋아요. 준비된 조교로부터 이야 세컨드 타임 가자! 이야! 뚜! 나! 잘 타는데 진짜 완전 눈에서 타는 거랑 느낌이 거의 똑같네. 여기 내려갑니다. 가자. 가! 빰빰빰빰빰빰빰빰빰. 개빡세네. 어제보다 더 빠른 거 같아. 뭔가 시간이 좀 더 남았어서 그런지 한 번 더 타오네요. 처음 보는 포인트인데 재밌어 보입니다. 새로운 포인트 가자! 자! 와! 깍깍깍! 으아! 개꿀잼! 와, 오늘 선셋이 어제보다 더 이쁜데? 어제는 시간이 좀 딜레이 돼가지고 해 완전 거의 끝에 걸려있어 찍었는데 오늘 최고입니다. 버기카 위에서 선셋 즐기기. 낭만 미쳤고. 해가 끝까지 들어가는 게 잘 보입니다. 아주 커다랗게. 일몰 끝. 해 안녕.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일몰을 30분까지 진짜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 간절한데 여기서 숙소까지 걸어가는데 너무 멀어요. 어제 그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가 진짜 재밌었는데 오늘도 거기 갈 줄 알았는데 안 간대요. 이대로 끝이랍니다. 아 조금 아쉽네. 보드 네 번 타는 줄 알고 설렜지만 세 번밖에 안 타는 걸로. 어제보다 10분에서 20분 정도 빨리 온 것 같은데 지금 풍경이 완전 다릅니다. 좋네. 신발을 또 벗고 뛰어가자. 나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카와카치나의 모습입니다. 여기 호수가 원래는 물이 솟아 올랐다가 물이 증발하는 거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물을 조금씩 붓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공 오아시스 느낌이긴 한데 뭐 이쁘면 그만입니다.